박중금 씨가 40년, 이은경 씨가 35년, 그리고 이준우 씨가 32년 해서 연기 경력 셋이 합쳐 107년. 아니 진짜 긴 시간 동안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작품 물어본다면 어떤 겁니까? 박중금 씨. 그냥 이왕이면 이제 여기 MBC니까 MBC 거를 얘기하겠는데. 3년 전에 네. 내 사랑 치유기라고. 그 작품을 하면서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40년 그 연기 인생 중에 가장 떠나보내기 싫었던 작품이 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얘기 들어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뭐 했었다고요? 네. 김창완 씨가 그 세트를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작은 무대를 마련해서 콘서트를 했어요. 크리스마스 이브날 네. 갑자기? 기타 치면서 네. 가족들하고 함께 하자. 이 시간만큼은 백정원 씨가 또 빵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, 그래서 그렇군요. 굉장히 풍성한 크리스마스 보냈던 것 같아요. 종고 좀 해주시게 빵만 갖다 주셨나? 맛있는 빵이었겠죠. 크리스마스니까. 아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그 분위기를 내려고. 빵, 누나가 모르는 줄 알아요? 빵이 이게 좀 싸잖아. 이은경 씨는 어때요? 야, 뭐 어떤 작품 기억에 남아요? 정말 저 팬인데. 그래요. 우리는 그때 그 같이 만났던 드라마 있어요. 그 사랑을 위하여. 네, 사랑을 위하여. 그렇죠. 네, 좋았죠? 네. 사랑을 위하여. 그래서 좋아요. 네. 좋겠다.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굉장히 좋았던 드라마 중에 하나. 그러니까요.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그 드라마에서 인연이 돼서 몇 년 후에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셨고. 예. 어떤 느낌이었냐 했는데 예. 뭐라고 표현을 할까. 노래로 표현을 하자면 정수라 씨 노래 중에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짠데 짰어. 아, 지금 중금이 누나 미치겠다 지금.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네.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. 자 대한 외국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. 난 내가 노래 교실 잠깐만요. 뭐든지 할 수 있어. 노래 교실도 하는 거 갑자기 뭘 무슨 일이죠 이게? 굉장히 가정적인 두 분이 사랑이 뚝뚝 끄니까 오늘 여러분들 닭살 많이 돋을 거예요. 예. 준비하셔야 됩니다. 예.